안녕하세요. IM 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유럽장 전부 상승했죠? 포인트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 그 다음에 ECB, 요 두 개의 통화정책 회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미국의 FOMC 회의는 오늘과 내일이 진행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언급은 아마 거의 없을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양적 완화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디플레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국채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자극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연준에서 매파에 등대는 블러드라든가 레커 같은 사람도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양적 완화 종료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의외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연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연준에서도 고민 중에 하나가 연준 내에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돈이 예치된 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돈을 풀어주면서 그 돈이 재예치된 거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시장에 풀어주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이 새로운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CB죠. ECB도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치가 굉장히 커졌죠. 쇼이블레 장관도 메르켈 총리가 약간 성장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에서 연정에 성공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긴축이 아닌 성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것이 유로존을 강타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스페인에서 올해는 긴축이 없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사회당에서 메르켈을 이기적인 존재로 언급하면서 시장이 상당한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에서 긴축은 아마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시장에는 아마도 경기 부양책 쪽에 무게를 실어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경기 부양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 각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요. 또 프랑스도 지금 기업들의 감세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 상황에서 ECB가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나 예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제시해주는 정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론적 근거가 무너지면서 양적 완화의 이론으로 시장의 그 이론이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유로전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로 사실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레터 총리가 신임 총재가 됐는데요. 신임 총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10년 만기 국채 발행이었죠. 이게 너무 쉽게 됐죠. 4%까지 깨지는 금리가 4% 깨졌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7%를 바라보내 해서 디폴트를 얘기하던 이탈리아가 4%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한 그 힘이 시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탈리아가 재선거를 안 하고 연장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로존은 새로운 실험대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ECB에서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유로존은 긴축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장을 향해서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아져서 위험 자산으로 가면 금값이 안전 자산에 투자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겠지만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게 되면 오히려 금값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단 HSBC에서는 금값이 추가적 하락을 멈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중에 중앙은행이 소비를 해주고 있고 인도와 중국이 소비해주고 있고 ETF에서 나올 만한 물량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원자재와 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을 좀 봐야 되는데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신화통신에서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완전히 우익화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엔저에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엔저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놓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왜곡을 하면서 우익화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경제에 도움이 안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본에 지금 자금이 오히려 지금 많이 들어와서 추가적 엔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조만간 엔저가 엔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엔고가 어디까지냐에 대한데 제가 볼땐 92엔 때까지는 열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죠. 어저께 새누리당의 이항구 원내대표가 또한번 금리 인하를 시사했죠. 이번에는 그냥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 한국은행 독립성을 주장한 김중수 총재의 발언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죠. 그 이유는 0.9%의 성장률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기저효과라든가 이번에 재경부에서 진행하는 추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정말로 금리 인하를 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추경 하나 가지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중수 총재의 거취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정치적인 싸움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김중수 총재가 자리를 얼마나 보존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국내도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통화 정책의 유연화가 된다면 국내장도 일본처럼 못 뛰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중요한 기로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것 같고 다가오는 금통위가 시장에는 또한 번의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다우는 거래량 없이 그냥 전고점을 향해서 거의 뛰어오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돌파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번에 FOMC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치만큼을 주는지 그 코멘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추세적 상승 국면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엔달러 역시 지금 여기서 98엔, 97엔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주봉 상태로서는 이게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92엔 때까지는 밀렸다 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물론 올라가도 102엔까지는 열려 있죠. 그러나 시장에서 예상하는 뭐 110엔, 124엔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영국도 역시 쉽게 올라죠. 어떻게 양봉 하나가 필요합니다라는 양봉도 세워줬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추세를 열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프랑스도 역시 제자리까지 다 올라왔죠. 1.5% 상승하면서 거의 3일, 3, 4일 거래일 만에 거의 한 6%, 7%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나라도 그런 장이 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장의 차트를 보면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출발을 했다라고 보죠. 문제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식이 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방향성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근무하면 매매를 하면 내일 하루 쉬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